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 그죠?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 실기 과목에 대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해 2021년도에 우리가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 실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필답형 시험이 있고 작업형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답형은 60%, 작업형은 4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필답형 시험 문제는 점수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60점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작업형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영상으로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점수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40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합치니까 100점이 되겠죠. 그렇죠? 100점에서 우리가 이것은 과락이라고 하는 점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필답형에서 10점. 필답형에서 우리가 60점. 그러면 작업형에서는 요거 필답형에서 만점 맞으면 작업형 시험에서는 빵점, 0점 맞더라도 합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필답형 시험하고 작업형 시험은 둘로 나누어서 시험을 칩니다. 먼저 필답형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3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작업형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 같은 시험장에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응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빵점 맞더라도 응시는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필답형에서 만점 맞았는데 작업형 시험, 동영상 시험에서는 응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점수로 봤을 때는 60점이지만은 응시했을 때 응시를 해야만이 합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답형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 시험이다. 그러면 작업형 시험은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컴퓨터에 답안을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 실기 시험지, 동영상 시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컴퓨터는 동영상을 보고 답안은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작업형 시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필답형 시험은 우리가 새로운 문제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을 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강의를 할때 보면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충분히 영상 보는 거하고 거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형 시험은 새로운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작업형 시험을 먼저 2차 실기 시험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이 나오도록 또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암기할 내용도 굉장히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필답형 문제하고 작업형 문제는 또 이것도 우리가 나누어 볼 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작업형에서 나오는 문제가 또 우리가 구별을 해 보실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일단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작업형 시험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 진도가 굉장히 잘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도는 상당히 빨리 나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필답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필답형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별표를 했던 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강의 도중에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는 것,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교재가 상당히 두껍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먼저 미리 정복을 하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시험 치는 작업형 문제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른 출제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컴퓨터에 Q넷에 들어가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를 정리해서 풀이를 해드렸고요. 작업형 단원별 예상 문제 정리 및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기출 문제 및 분석 또는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동영상, 즉 다시 말해서 작업형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많이 수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필답형은 기출 문제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필수 암기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께서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림을 통한 암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현상 방지법이라든지 진동의 원인이라든지 냉동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 종류별 암기법을 보면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 그 다음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아시틸렌 희석제, 이중배관으로 해야 할 독성가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여기에서는 거의 이건 뭐 함축되어 있는 출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해 때마다 출제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가스 종류별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말입니다. 그죠?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이와 같은 가스의 종류별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거 이거 구별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가스 설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독성 가스들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렇죠?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 요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를 다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공동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 속에 유체가 흘러갈 때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수증기 압보다도 낮게 되면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우리가 기포를 발생을 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면 펌핑이 잘 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펌프의 안내 날개, 그죠? 펌프의 날개를, 날개의 침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공동현상, 습격작용, 서징현상, 베이퍼로현상, 특히 저비등점 유체를 이송시킬 때 베이퍼로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이 베이퍼로현상에 대한 개념도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더라도 이 무슨 개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초보자가 공부를 하더라도 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공동현상 방지법이다라고 하면 그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떠한 유체가 있을 때 이렇게 토출을 시킨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양 흡입 펌프를 이용한다. 그죠? 흡입 배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양 흡입 펌프, 요게 1번.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구경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2번. 그 다음에 여기 펌프에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우리가 3번. 그죠? 자, 후트 밸브에서부터 펌프까지 이 위치를 우리가 흡입 양정이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가 4번.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양 흡입 펌프를 이용을 한다. 흡입 배관의 구경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RPM, 회전수, 회전수를 낮게 한다. 그 다음에 후터 밸브하고, 뭡니까, 펌프 위치까지 이 높이를 흡입 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흡입 양정을 낮게 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딱 그 정리가, 공동현상 방지법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한 관연도 문제 풀이. 이 기출 문제를 보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과연 이 긴 답을 우리가 답안을 외우려고 하면 암기가 곤란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용어를 찾아서, 그죠? 핵심이 되는 내용. 핵심 용어를 찾아서, 그죠? 핵심 용어를 찾아, 여러분들께,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필수 암기 사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기준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필답형 시험에서는 새로운 문제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필답형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10%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예?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열역학에 관련된 어려운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역학에 대한 과목은 있지만 열역학에 대한 과목은 우리가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가스는 열역학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필기시험,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에서는 한 두 문제, 실기시험 문제에서는 한 문제 안 나올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 동영상인데 또 동영상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설비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현장 실무와 밀접한 동영상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필답형에 비해서 기출문제 비율은 다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에서 작업형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50%에서 70%, 새로운 문제가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게 나올 때는 한 90%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작업형은 40점, 그러면 필답형은 우리가 60점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작업형에서 우리가 40점 만점을 맞게 되면 필답형에서는 20점만 맞으면, 60점 중에서 2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떠한 과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필답형을 공략하냐, 그죠? 작업형을 공략하느냐, 어느 과목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 그죠? 2021년도 실기시험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